안녕하시죠? 와, 오늘도 대단한 날입니다. 날씨가 따끈따끈합니다. 그래도 오늘 이렇게 화끈한 날인데 샤프한 아름다운 머리 눈을 스케치하게 돼서 정말 정말 즐겁습니다. 이런 샤프하고 산뜻한 눈을 스케치하게 되는 건 드물죠. 눈매도 쌍꺼풀이 딱 돼 있고요. 눈썹 딱 좋습니다. 스마일 딱 하고요. 예. 머리 스타일도 시원시원하죠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귀에 피어싱 같이 돼 있는 머리 귀걸이를 요 밑에 보통 하는데 옆에다 하셨네요. 특별합니다. 아주 샤프하신 분이에요. 머리 스타일도 깨끗하죠. 상큼한 느낌이 딱 듭니다. 옷도 이걸 무슨 옷이라고 그러나요? 까만 건데 이렇게 어깨 딱 나오고요. 목걸이가 없군요. 예. 좀 진한 걸 들어갈까요? 이분은 키워드가 재밌어요. 마요란이라고 합니다. 마요란. 마요란이 무슨 뜻이냐면요. 앞에 스 자가 들어가야 됩니다. 스마요란이라는 뜻이에요. 아유, 왜 갑자기 기침이 나오죠? 스마요란은 무슨 뜻이냐면은 인도네시아의 자마이카의 그 도시 이름이 스마요란이라는 도시 이름이 있나 봐요. 스마요란. 그 이름을 따셨네요. 스마요란. 그래서 쓸자를 빼고 마요란 이렇게 하셨네요. 이게 어떤 재미있는 키워드예요. 글쎄요, 저는 뭐 인도네시아 쪽으로 여행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분은 아마 해외여행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이 머리도 이렇게 여기에 보통 보면 이렇게 잔머리가 싹 나오는데 이분은 그냥 깔끔하게 뭉쳐있어요. 깔끔하게 뭉쳤습니다. 잔머리도 하나도 잔머리가 안 나왔어요. 예. 이렇게 깔끔하기도 힘들죠. 예. 옷 이렇게 되고요. 합니다. 자, 그러면 사인 들어가죠. 여기 사인 들어갑니다. 예, 영상 확인하시는 대로 바로 공유하셔서 카톡에 딱 집어넣으면요, 예쁜 추억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. 간직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확인하시고 공유하셔서 카톡에 담으세요. 감사합니다.